예,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라 노비아를 배우도록 할 건데, 이 노래는 원래 노래가 있지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엘투색스펀 연주할 때이 노래를 많이 즐겨 불렀는데, 엘투색스펀 연주곡으로도 꽤 유명하죠. 그냥 기악 연주곡이라 가사도 안 붙였고요. 자, 이 노래는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엘투색스펀 연주로 잘 나오는데, 이번에 건반으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듬은 슬로우 락이에요. 예, 리듬 잘 올려갖고, 예, 잘 아실 테니까 빠르긴 72 정도로 하고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는 이 곡은 조가 C죠. C, C 운지는 1, 2, 3, 1, 2, 3, 4, 5, 5, 4, 3, 2, 1, 3, 2, 1. 이렇게 운지를 확인하시고요. 1, 2, 3, 도레미 파솔라티도 5, 4, 3, 2, 1, 3, 2, 1. 그리고 이 리듬에 맞춰서 당연히 스케일 연습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그냥 박자가 한 박자 세 개씩 떨어지는 거라 느낌이 좀 틀려요. 먼저 한 박자씩 해볼게요. 도, 레, 미, 파, 솔, 라, 디, 도, 디, 라, 솔, 파, 미, 레, 도. 이번엔 8분음표로 쳐볼까요? 둘, 셋, 넷. 도, 레, 미, 파, 솔, 라, 디, 도, 디, 라, 솔, 파. 파, 솔, 라, 디, 도, 디, 라, 솔, 파, 미, 레. 이런 기분을 쳐야 돼요. 그냥 이렇게 치시면 안 돼요. 자, 그런 기분을 치시면 되고, 나오는 코드를 확인할게요. 코드는 주요 3화하고, D7이 하나 있는데, C 코드는 도미솔. 6가, C6가 나오는데, 도미솔 코드에다 라를 추가하시면 되니까, 도미솔라. 도미솔라. 도미솔라는 자세히 보시면 A-7분하고 구성음이 같죠. 그 다음 F는 도파라. G7은 레, 파, 솔, 시. 잘 아시는 거고, D7은 레, 파샤브라, 도. 혹은 도, 레, 파샤브라. 똑같, 기본형은 레. 파샤브라 도고요. 필요에 따라 도레 파샤브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왼손은 도미솔 시, C6는 도미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똑같은 거죠. 아까 오른손이랑 F는 도파라, G7은 레 파솔 시, D7은 레 파샤브라 도 혹은 도레 파샤브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약시 코드 하실 분들은 C 코드는 도, F 코드는 파, G7은 파하고 솔, D7은 레하고 도 누르시면 되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코드는 코드랑 다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엔 거기 나오는 다카포, 달세니어 코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다카포가 가끔 나오는데 거기에 DC라고 쓴 거죠. 이걸 다카포라고 읽고요. 그게 나오면 거기에 제일 처음으로 가서 다시 연주하시면 되고요. DS는 달세니어라고 읽고요. DS를 만나면, 달세니어를 만나면 세니어로 갔다가 다시 쭉 내려오라는 뜻이고요. 코다는 뭐냐면 달세니어 혹은 코다, 아니 달세니어, 다카포 혹은 반복기 같은 거를 다 정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첫 번째 코다에서 두 번째 코다로 건너뛰면서 곡을 끝내주란 뜻인데, 보통 종지부라고 그러죠. 이 기초적인 상황이니까 꼭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노래를 세 줄, 세 줄, 세 줄을 연습할 거예요. 먼저 매일 하던 것처럼 리듬을 읽을 거예요. 자, 리듬을 읽을게요. 셋, 넷, 두, 우두두두. 두두두두 두두 우두두두 두두두두 두두 우두두두 두두두두 두두 우두두두 두두두두 두두 우두두두 두두둘 셋. 우두두두 우두두 우두두두 우두두 우두두.
제가 박자 세 한 박자짜리 세계적으로 쪼개는 거 박자인 게 전혀 이해가 안 되시면은 제 강의 중에요. 박자 공부 20 박자 공부만 정리해 놓은 게한 23강 있는데 뒤한 20강쯤에 3년음부 읽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놨어요. 그걸 제가 카드를 달아 드릴 테니까요. 그걸 찾아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말이 나온 김에 첫 번째 마디 같으면은 붙임줄 있죠? 첫 마디 그냥 두로 발음하시고 첫 박자는 두 번째 박 붙임줄 있을 때는 붙임줄 앞박을 우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그 설명이 잘돼 있으니까 한번 끝내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청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둘, 셋, 넷, 솔, 미도 파파솔라 솔미 라 티도라 파솔라 솔미 솔라 솔시 디도레 도솔 라 티도라 라티도미레 그다음 거 도티도미레 도둘세 디도레 티솔 도레미 레도 티도 거기 반복교랑 1번가를 2번가를 참 무시하고요 그냥 세 줄을 읽은 거예요. 물론 실전적으로 연주할 때는 1번가로 2번가로 다 반복교 하시고 달세뇨 코다 다 하셔야 되겠죠. 자, 운지를 확인할게요. 3번으로 돼 있죠. 3번 솔비도파파솔라솔미 그다음에 라라 티도 라파솔라솔미 1번으로 솔, 라, 솔, 티, 티, 도, 레, 도, 솔. 다시 1번이죠? 라, 티, 도, 라, 라, 티, 도, 미, 레. 그 다음 2번 가라로 그냥 가서, 도, 티, 도, 미, 레, 도 하고 2번이죠? 티, 도, 레. 티솔 그다음에 3번으로 도레미 레도 티도 이렇게 하시면 운지가 확인된 거고요. 박자 새기는 것만 아시면 별로 어려운 노래는 아니죠. 이 부분을 제가 깨끗한 피아노 톤을 한번 칠게요. 거기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10마디의 끝부분에 보시면 8VA라고 쓴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부분 악보를 한 옥타브 올려서 연주하라는 뜻인데 기악곡에서 많이 나와요. 물론 성악 저기 노래 부시다가 중간에 막한 옥타브 올린 경우도 있지만 그건 그렇게 흔하게 나오진 않고요. 기악곡에서는 감정을 높이기 위해서 원래 악보를 한 옥타브 올려서 부는 경우가 꽤 있죠. 이 곡도 원곡이 엘토색소폰 곡인데 이 강의가 끝나면 뒤에가 저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연주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8VL이라고 쓴 부분은 다 전체적으로 한 옥타브 올려서 연주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3부터 세 줄을 역시 리듬을 읽을게요. 둘, 셋, 넷. 두, 우, 두, 두, 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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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두, 두, 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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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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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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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두, 두, 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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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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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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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두 우두두 두 두두두 두두 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참 17번 마디 네 번째 박에 보시면 레미파솔라시도레 한 박자를 박자를 쪼개놨죠. 발 내려갈 때 레미파솔 올라갈 때 라시도레. 이 부분은 8부에이라고 쓰는 부분, 한 옥타브 올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자리에 쳐서 맞는 거죠. 만약에 8부에이가 없어요. 8부에이라고 쓴게 없으면은 이 자리에 쳐서 맞는 거죠. 근데 이 옥타 거기는 8부에이라고 한 옥타브 올리라고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쳐야 되죠. 그러니까 레미 파솔라시도레 발 내려갈 때 레미 파솔라시도레 이렇게 치시면 되겠어요. 뭐 박자만 잘 쪼개면 운지는 뭐 불편하진 않죠. 이거 보고 이제 좀 배우신 분들이 픽업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픽업 혹은 뭐 휘일인 이렇게 표현도 하시는데 다 비슷한 설명 같아요. 자, 요 부분을 다 읽었 저기 리듬 읽었으니까 이번에 시창을 한번 해볼게요. 네. 레, 티, 솔, 도, 레, 미, 레, 도, 도, 티, 라, 라, 티, 도, 티, 라, 티, 라, 솔, 라, 티, 도, 티, 라, 레, 미, 솔, 라, 시, 도, 레, 미, 레, 솔, 미, 도, 파, 파, 솔, 라, 솔, 미, 3번으로, 라, 티, 도, 라, 파솔라 솔미 솔라 솔티 디도레도 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연습 목적상 한 옥타브 올라가는 건 그렇게 올라서 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주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운지를 확인할게요. 레저 3번이죠. 박자 무시하고 레티솔 손을 벌렸죠. 그다음에 3번으로 도레미 레, 도, 그 다음에 3, 손 떼어서 다시, 도, 티, 라, 라, 티, 도, 티, 라, 티, 라, 솔. 이게 됐죠? 티, 라, 솔. 손골 바꿨죠? 그 다음에, 라, 티, 도, 티, 라, 하고, 레, 미, 파, 솔.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레. 아, 지금 이 부분은 한 옥타브 올려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다시 솔, 3번 솔, 솔, 미, 도, 파, 파, 솔, 라, 솔, 미. 그 다음에 3번으로 라, 티, 도, 라, 파, 솔, 라, 솔, 미. 1번으로 솔, 라, 솔, 티, 3, 4, 5번이죠. 티, 도, 레, 도, 솔. 이 노래는 저기 조금만 연습하시면 박자만 새길 줄 아시면 트로트 이런 노래보다는 많이 쉽죠. 운지 자체는. 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 부분은 13번 마디가부터 13번 마디 그 부분은 8부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옥타브 위로 칠게요. 여기는 연주니까. 예, 맞죠. 자, 이렇게 하시면 리듬 읽기가 저기 다 준비가 된 거고요. 그다음 세 줄이 있는데 25줄만 노래고요. 그 밑에 31번 줄, 35번 줄은 리듬 반주를 하는 리듬 음형을 쓰는 거니까 뭐 그냥 25번 줄만 먼저 할게. 25번 줄만 먼저 리듬 읽을게요. 둘, 셋, 넷, 두, 두두 두, 두. 두, 둘, 셋, 은뚜뚜, 두, 둘, 셋, 넷. 두, 두두, 두, 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리듬 박스 끄고 C6. 자, 시창을 해볼까요? 도, 둘, 셋, 넷. 도,
디도미 레도 둘세 디도 또둘셋넷 도티도미 레도 또또또 레미 파파파파 미레도 끄고 네, 슬로우락 캐바레 같은 데서 슬로우락 끝날 때 많이 나오는 리듬의 음영이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읽었으면 이번에 운지를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도 3번이죠. 도 티도 미레 도 그다음에 티도 이 시도는 한 옥타 올려쳐야 돼요. 그다음 그 세녀 부분이 한 옥타 위라 그러니까 디도 레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디도 예. 근데 그다음이 도니까 그냥 도 그다음에 도 지금 세녀 코다 이런 거 무시하는 거예요. 도 디도 미레 하고 1번 선 밑으로 넣었죠. 도도도 도레미 파파파파 미레 도 리듬 박스 끄고 고두 C6 이렇게 눌렀죠. 예.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안 쳐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칠게요. 이렇게 하시면 노래 부분은 다 정리가 됐고요. 마지막 31번 줄하고 35번 줄은 여기 나오는 리듬들을 설명한 건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노래를 통기타로 반주하면서 뭐 노래를 한다든지 뭐 딴 악기를 반주할 때는 멜로디를 따라 치진 않죠. 이렇게 코드 이렇게 누른다. 저기 코드를 이렇게 기타로 연주해 주죠. 31번 같은 경우는 박자 길이만큼 땅 거기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32A라고 쓴 거는 마디는 그냥 코드를 거기 악보에 나오는 코드 그대로 이렇게 눌러주면 되는 거죠. C면 이게 네, 박자 길이만큼 눌러주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가장 대표적인 리듬이죠. 통기타도 잔잔잔잔잔잔 이렇게 치죠. 똑같은 거죠. 그거랑 통기타랑 C코드 같으면 이렇게 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그 박자를 쪼갰죠. 가운데 박자를 단다다다다다다 단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쳤죠. 둘, 셋, 넷. 그 다음 D 리듬형도 많이 나오죠. 빠빠빠빠 빠빠빠빠 예, 슬로우락에서 사이비 부분 같은 게서 변형을 줄 때 많이 나오 흔하게 나오는 거죠. 아주 셋, 넷.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E라고 쓴 거는 뭐냐 알페지오 알페지오가 분산함이란 뜻인데 아까는 그냥 코드를 전체를 다 쳤죠. 이렇게 보통 스트로크 코드라고 그러죠. 이렇게 기타 치는 거 보고 그거 말고 그 나오는 코드들을 박자에 맞게 쪼갰다 이거죠. 분산함이라고 그러죠. 흔하게 나오죠. C코드를 그게 C코드를 적어놓은 건데 한번 해볼게요. 이 35분 마디 E라고 쓴데 셋, 넷. 예, 가장 흔한 거니까 연습해 놓으시면 돼요. 제 그 강의 중에 오브리 반지법 이런 게 있는데 슬로우락 부분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 나오면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얘가 이제 설명을 이제 다 드린 건데 이제 이 강의가 끝나면은 제가 라노비아를 전곡을 주로 색스폰 톤 위주로 해가지고 전곡을 칭기했으니까 바리에이션 넣는 거랑 톤 바꾸는 거, 소리 바꾸는 거 이런 걸 참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만약에 본인이 노래를 하신다, 색스폰 말고 아니 올겐으로 이렇게 손으로 치는 게 아니고 노래를 하고 싶다 그러면 만약에 제일 꼭 지금 25분 주질에 악보가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만약에 뭐 노래 한다든지 뭐 악기를 분다 그러고 반주할 때는 아까 지금 써놓은 거를 갖다가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도 한번 25번부터 이런 게 가능 있다 그러면 코다 무시하고 쫙 한번 따따따따따따 이거 폼을 보여드릴게요. 25번이죠.
뒤에 그 강의 중에 슬로우락 오리 반주법이 있으니까 그건 전문적으로 해놨으니까 그걸 하시고요. 지금처럼 거기는 그 기타 그냥 오리 반주법이라는 걸 자꾸 궁금하시고 막 문의가 오시고 막 찾아오시는 분들 계신데 오리 반주법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통기타를 연상하시면 돼요. 통기타 이 노래가 있으면은 만약에 노래를 한다 그러면 통기타들이 리듬 잔잔잔잔 치고 알페지오도 치고 그러고 똑같은 거예요. 예, 건반으로 그걸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마지막 연주를 잘 참조해서 멋진 연주 하시고요. 자, 오늘은 라 노비아를 배웠습니다. 슬로우락 아주 듣기 좋은 음악이죠. 네. 열심히 연습해서 멋진 연주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시면 살짝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동영상 제작하고 손가락 번호 쓰고 악보 만들 때큰 힘이 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